저는요, 종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요거. 요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아예 종교를 안 믿든가, 아예 종교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이 별자리. 그런데 종교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내가 젊어서부터 안 했어.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서 요거를 갈망을 할거 아니에요. 갈망하는데 가자니 어디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힘들어지지. 그래서 젊어서부터 가는 게 싫어하겠지. 나의 억압을 하니까, 나한테. 그래도 그러한 생활을 조금씩 해주다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깊이 있게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빠져들어가는 게이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대부분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원래 이 넵튠이라는 별자리는 봉사의 별이거든요. 봉사하는 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나는 봉사를 하면서도, 아, 봉사하는 게 힘들어.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도, 이게 힘들어. 이렇게 느끼는 별자리예요. 이게 힘든 거야. 그런데 봉사를 해라. 종교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든, 아니면 사회복지 쪽에 가서 봉사를 하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돼. 그러면 하면 할수록 좋은데, 하기 전에,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맨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인간성의 한계를 초월하여 보다 큰 존재나 그룹 또는 어떤 초월적인 이상과 연합함으로써 삶의 안정을 꾀하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현실에서 떠나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이 때문에 책임이나 의무를 떠맡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는 세턴이 주는 두려움과 보수적인 힘 때문에 초월적인 영감을 실현하려는 갈망이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삶이 불안정하고 불만스러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자비와 연민의 힘을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발산할 수 있으며 아낌없이 주는 이런 노력을 통해 세턴의 경직성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해양성이라는 별자리는요, 연민의 별이고 자비의 별이거든요. 사랑의 별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거기에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세턴이라는 거에 별자리 별하고 같이 만나서. 그러니까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겠어. 토성에 의해서 말씀이시죠? 그렇죠. 토성에 의해서 그거를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주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해주면서도. 그런데 아예 해버리면 돼. 이거를. 예. 삶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신의 섬세한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현실을 회피하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해양성이 애매모호함의 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나는 좋고 싫고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파이시스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상한 꿈과 현실을 동시에 획득하기 위해서 영적인 차원에 의지하고 영적인 꿈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이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꿈에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실제 그림을 그려야지. 현실적으로. 이게 예술적인 별이잖아. 나는 무용을 하고 싶어. 음악을 하고 싶어. 생각만 하면 돼. 꿈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표현을 해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나는 안 돼, 안 돼, 이러고 있어. 그 예술성을 원하면서도, 나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거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부족해. 나는 언제쯤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아. 본인은 잘 못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태양이 넵튠인 사람은 환상을 가지잖아. 넵튠이 환상을 가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하는 거야.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그러면 근데 선생님 저기 태양도 넵튠이에요. 태양도 넵튠에 이것도 넵튠이야. 그러면 그 생활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요게 극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해라. 그럼 극복이 된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체념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만의 꿈이 억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원래 넵튠이라는 별은 경계가 없는 별인데 이 토성이라는 별이 경계를 만들어요, 자꾸.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별자리하고 만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경계를 그 만들고 싶지 않은데 토성이라는 별이 경계 만들어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허물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 벽을 허물어라. 예, 키워드에서 쭉 있잖아요. 어떤 네. 게 해당이잖아요. 맞죠? 응? 어떤 게 해당이? 키워드가 쭉 있잖아요. 어떤 게 해당? 어떤 게 해당이 되고 안 되고 없어요. 여기 토성이라는 별자리가 이 그 저기 파이시스를 만나가지고 얘한테 명령을 해. 이 별이 이 토성이라는 별은 어떠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요 시스템 만들지 않고 아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는 환상을 가지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별자리인데 토성이라는 별이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경계를 만들고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라 하는데 얘는 그게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얘는 그렇게 해야 이 토대를 만들어야만이 내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꿈만 꾸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환상 속에 머릿속에 꿈만 그리는 거야. 어 그렇죠. 나태하게. 그런데 이 토성이라는 별이 발현을 하려면 내가 이 얘의 자기 재능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를 진짜로 그림을 그려야만이 삶이 안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얘는 진짜로 그리기 싫은 거야. 어, 극복을 해야만이 토성이라는 별이 안정이 된다라는 거지. 극복을 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경계를 허물 때 이제 좋은데, 안정이 될 수 있는데, 자꾸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인 사람이 안 되니까 이 토성이라는 별이 너 현실적으로 돼 나고 막 주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도 조금 현실적일 필요가 있어. 선생님도 스님도 마찬가지야. 현실적이 되는데 어느 순간 현실성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삶을 안정을 안 주는 거예요. 꿈을 꾸듯이 내가 꿈 이제 그 저기 하는 거야. 아 나는 뭐를 하면은 이래 생각으로 뭐를 하면은 빌딩이 몇 가 생기고 이렇게 된. 근데 그게 실제로 토대를 만들어야 빌딩이 나오는데 환상 속에서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이래. 아 저기 하면은 나는 로또 당첨이 되면은 누구를 얼마 주고 누구를 얼마 주고 이런 말을 해. 아니 로또 복권을 사봤어. 복권을 사야 복권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돈이 아까워서 로또 복권을 못 사. 그러니까 로또 당첨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주변 사람한테 내가 로또 당첨이 되면 너한테 얼마를 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을 해. 아니 보통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은 로또 당첨이 되고 나를 주고 나서 얘기해 이래. 그거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도 말을 계속 하는 거야. 환상적인 말을. 그러면 현실적인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버려. 그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물고기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라 해요. 몸을 안 움직이고 상상 속에서만 살지 말아라. 그런데 그 훈련을 계속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그 50대, 60대, 70대에 나의 환상이 이루어져 있다. 내가 꿈꾼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데 토성이 나한테 계속 억압을 주는 거예요. 숙제를 너 이 숙제, 이 숙제, 이 숙제 하고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나는 하기 싫어 하고 막 저기 도망가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토성 숙제가 돼야만이 내 삶이 안정이 돼요. 토성이라는 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파이시즈가 네. 계속 그 영상
하고 뭐 어떤 공상을 하고 이렇게 이런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파이시스가 어떻게 되냐면 명상을 하고 이제 다 이제 돌을 닦았어. 그럼 그 경지에 올랐잖아. 근데 꿈만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명상을 하면 돌을 닦는다는 걸 알아. 근데 몸을 안 움직이고 이 도 닦은 위에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경지까지 가려면 뭐 그 자세도 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는 게 싫은 거야. 싫으니까 안 하면서 벌써 나의 꿈은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토성이라는 별은 단숨에 이렇게 올라가는 별이 아니잖아. 하나하나 토대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한테 힘들게 몸을 써가지고 올라가는 별이거든. 그러면 명상의 대가가 되려면 이렇게 올라가야만이 명상의 대가가 되는데 이 사람은 하지도 않고 입으로 전부 다 해버렸어. 머릿속으로 다 돼서 자기는 명상의 대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어쨌든 극복을 해야 할 대상이. 그렇죠. 극복을 해야만이 된다라는 자기 거죠. 자기 타인이 어쨌든 토성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몸으로, 되는데 몸으로 물고기 자리는 이제 물고기 자리 옷을 입었으니까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꿈과 환상에서 살 가능성이 높다.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제일 해라. 별이잖아요, 또. 어? 제일 끝에 별이잖아요. 제일 끝에 별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설명을 드려서. 네. 네. 네, 이제 질문 있으세요? 질문해 주세요.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오늘까지 정말 별자리를 열심히 달려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거를 또 이제 배울 거예요. 네,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별자리 이제 다음 주부터 하우스 들어가면 조금 더 별자리를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아스트로골드 없으신 분은요, 있으면 좋은데 없으신 분은 자기 차트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우스 배울 때는 그거 꼭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그 하우스 있는 그 차트 필요 없는데 그닥 필요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많이 필요해요.